저기 있잖아, 콜롬보 형사. 어! 오랜만이군, 잡아. 여긴 웬일인... 응, 저기 요즘 무슨 살인마가 나타났다는데 뭐래더라? 돈 많은 놈만 노린다는. 하하! 렉스 녀석 말인가? 걱정하지 말라고. 놈은 인간은 건드리지 않으니까. 놈이 노리는 건 부유한 변종이다. 그것도 같은 변종들을 착취해서 얻은 부당수익을 누리는 악질 변종들을 말이지. 어머머머머, 진짜? 퍼프가 왜 자네를 싫어한지 이제 알겠군. 아 휴휴휴휴, 살았다. 나는 또 혹시나 그놈이 날 죽이려 하진 않을까 해서 걱정했지 뭐야. 걱정 말라고, 잡아. 너는 아마 퍼프가 잡아서 끝장을 낼 거야. 그러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잠이나 푹 자라고, 살찐 마이콜. 날 그렇게 부르지 마! 제발. Check it out, check it, check it out, check it, check it out, check it, 그렇지 않아. 목격자엔 관심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건 바로 너야. 뭐? 너 역시 나처럼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아닌가. 난 무고한 변종을 죽이는 살인마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린 서로 공유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거든.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나와 닮았다.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것 봐. 너도 스스로를 지능범이니 뭐니 하면서 뭐 영화에 나오는 카리스마 만빵의 악당을 꿈꾸고 있는 거냐? 응? 알고 보면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을 캐면 캘수록 뭔가 더 큰 음모가 숨어져 있는 뭐 그런 거냐? 너 같은 놈도 역시 쓰레기 변종에 불과해. 쇼크건 따위로 날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이 녀석, 도대체 정체가 뭐야? 세상에서 쇼크건을 정통으로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 유니크뿐이지. 설마 유니크라고? 어디서 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어휴, 이거 참 보이지가 않으니 알 수가 있나. 참네. 그럴 리가 없어. 유니크는 나 혼자뿐이다. 나 이외의 유니크란 그건 있을 수가 없. 난생 처음 친구를 만났는데 해가 대잡이 영 형편없는가. 어쨌든 우린 유니크다. 변종들과는 틀린 고등인격체란 말이지. 유니크의 자존심을 지켜라. 한낱 쓰레기밖에 안 되는 놈들을 위해 일해주고 푼돈 따위를 얻는 모습은 유니크의 본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모처럼 기분 좋은 만남이었다, 친구. 그럼 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만 물러가 볼까. 아참, 자신이 쓰레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들 틈에 끼어서 돈을 번 놈들이 가끔 스스로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깜죽대더군. 그런 놈들은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해. 변종놈들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거든. 쓰레기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야. 기다려! 무슨 볼일이라도... 설령 네가 나와 같은 유니크라 할지라도 내 눈에는 그저 나의 귀중한 고객들을 살해하는 무자비한 살인마로 보일 뿐이다. 우와. 게다가 어떤 이유에서건 나는 고객의 의뢰를 수행해야 의무가 있거든. 저건 어디서 왔지? 이거 봐, 허프! 나도 유니크라니까! 그런데...
좋아 한번 해보자고. 어쭈 제법인데 그래. 다 피했다. 안돼 안돼 거기만은. 수고가 많았어, 퍼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렉스 저 녀석도 이 유니크라고 하던데. 자네와는 다른 유니크를 만난다는 건 그리 흔한 일이 아닌데 말이야. 자네 너무도 태연하군. 세상 일에 너무 많은 부분을 감당하려 하면 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그저 적당히 무시하면서 사는 것. 그게 내 방식이다. 왜냐하면 난 유니크니까. 미안하지만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일이 있네. 건물 수리비는 현상금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마이너스야! 퍼프! 퍼프! 이건 더 무시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일로와! 빨리! 일로와! 얼른! 빨리! 나는 움직여! 가야지! 그냥 가면 없게!